저희 이제 저희 시간 여기서 끝내고요. 우리 이제 오리지널 품박 학설이 대부 모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은 잘 몰라요 제가. 그래서 그냥 각설이라 하겠습니다. 지평선 부마님이세요? 아,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여기 김주혜가 그 지평선 유명하잖아요, 그죠? 지평선 평야가 유명한데, 가을 되면 그 축제도 하잖아요, 지평선 축제. 그래서 지평선 부마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봉삼이었습니다. 자료 경례 감사합니다. 못한다고 그냥 허벌나게 나를 해놓으면 나는 못하면 어찌라고 나보고 이런다. 아이고 꼰단데. 아이고 오셨슈. 아니 아는 얼굴도 좋게 있네. 가만히 있어봐. 이럴 때는 뭔 노래가 좋을까 형님. 일단 한잔 하고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꿈에 본 내 거야. 어째? 그거 괜찮지. 일단은 꿈에 본 내 거로 한번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짠딱짠딱 한 걸로 가든지 신나는 걸로 가든지 하여간 입맛에 맞는 걸 막 시켜 먹어. 남의 거 시켜 먹는 거 더 여둬두지 말고. 알았지? 형님은 이따 한번 시켜 먹어요. 이 먹어요 하면 우리는 안 되는데. 우리는 혀가 짧아야 되는데. 자, 준비되시오. 가자. 렛츠고! 재미가 없어. 좀 신나는 걸로 해야지. 내 나이로 갈까 아니면 안동역으로 갈까 가지마로 갈까 동전으로 갈까 삼각관계로 갈까 시계통화로 갈까 어느
왜 하필은 또 그것까지 가는 거야? 강원도 아니면 아니 난 내가 한주에서 고민할 때 왜 또 거기서 골라내냐? 강원도 아니라 그 누구 거 조용 PD 그거 응 알았어 아니 고향이 어딘디? 여기요? 근데 여기는 왜 또 강원도 가서 그 첫사랑이 강원도 사람이? 그 아 그 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은 또 강원도요? 그래 알았어 강원도 아니 난 준비 되겠냐? 그거 들었냐? 응 있다는구만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강원도 아리랑 아리아리 스리스리 제가 들죠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좋다 생각도 알고 의진이 쌈도 알고 뭐 사자성어 뭐 한 번 모르는 거 없어 응? 사자성어 알아요? 우리도 한 번 배웠어 응. 아이고 고진감래가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어? 고진감래가 거짓말하는 사람 간다 거짓말하는 사람 간다 원래 또 아는 사람 저것도 대충은 아니 저것도 안 해 저분도 대충은 안 해 어 뭘 또 아는 사람 없어 개인 응 어, 원래 고진감래가 뭐냐면은 고등어가 진짜인지 감정해서 원래 이거는 저거 하는 사람이 고진감래 고등어가 진짜인지 감정한 사람은 고진감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와 우리도 배웠어 봐봐 저기 그 중국 어? 그죠? 나 몰라. 나 고등어밖에 몰라.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 예. 그 다음에 그 뭐야. 출자 셀째. 그 저기 가나시장에서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밝은 거. 혹시 알아? 여기까지? 오징어 죽기장 땡글랑 땡글 밝은 거. 그 다음에 영어 배울 때는 ABCD 강남공 막 이런 거. 하여간 뭐 이라저라 뭐 배웠으면 어떡하 안 배웠으면 어떡하 그나저나. 아이고 우리 누님은 돌려오신가 보네. 누님. 그치? 아무 생각이 없어? 이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사람 다 바쁜 만큼 나왔어. 누나는 뭐 하나 뭐 얻어듣고 싶은 노래 없어? 응? 내가 뭐라도 벗는 것만 빼고 내가 다 할게. 응? 큰일 났다. 음악이 작으니까 다 줘라.
어찌한 거야? 이력서가 좋을까? 가지마가 좋을까? 동전이 좋을까? 어? 아니면 아미선 내줄까? 뭘 해야 잠을 깨냐? 내 나이가 어때서? 시집까지 다 좋은 날인데? 네. 그래, 내 나이가 어때서? 아이고, 나 참, 반자 아버지 이래고 아우, 야, 우리 쪼끼나한테 뜯기만라도 잠깐 음악을 확 올려버릴까? 응? 뭐 다들 좋아. 아이고, 어찌하면 좋겠나. 자, 내 나이가 어디래서? 한번 가시죠. 지금. 나은가 보지? 아이고, 그나저나 품 죽어서 큰일 났네. 이거를 저기 이쁘나 어떻게 막 CD로 가마 돌려야 신이 좀 날라나 어쩌려나 이거 큰일 났다. 아니 근데 그렇게 코로나가 무서웠어? 하여튼 막 기침 멸침 막 진이 다 빠져본 적이 그지? 어쩐디야.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하자 형. 형아 노래 시켜볼 땐 하고 나 아마 눈 맞으면 뭐 엿 먹으러 갈까 봐 눈 맞대. 그냥 막 내 깔국은 그러지 뭐. 먹었어? 아까 거는 가짜야. 요 새끼 진짜. 응 그래. 하여간 그리고 여기서 가서 사 먹잖아. 여기서 우리가 배달하고 3,000원인데 저기 가서 먹으면 2,000원이야. 여기서 먹으면 하나에 3,000원, 두 개 5,000원이잖아. 저기 가서 먹으면 탁성료가 안 들어가. 하나에 2,000원, 두 개 5,000원 그래. 저쪽 가면 1,000원이나 싸. 그러니까 가서 사 먹어. 응.
감사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노래를 누가 야이씨 잘라 먹을 걸 잘라 먹어야지. 그 노 그 맛있는 거 너는 왜 잘라 먹냐 이씨. 엿을 안 먹으니까 이 짓거리잖아 이씨. 저 새끼가 야 엿만 먹었어. 버스야 착각하다 그냥 그래서 이제 가수가 엔딩 쫙 들어가고 딱 잡아주고 분위기 그럴 텐데 엿을 안 먹어서 항상 이 나이에 누가 엿 먹었냐. 노래도 개떡같이 날은 뜨겁지. 아이고 어디 가? 하나 노래 하나 시켜 먹고 가. 어? 아우 그나저나 큰일 났다 분위기가. 아이고 뭐 그나저나 어쩌겠어 우리 이 팔자가 그런 걸. 저 형님들은 저기하고 이쪽 분들은 저기하고 이쪽 분들은 그 저기 뭘로 갈까? 이쪽으로 들어가야겠다. 이쪽은 뭐 하고 싶어? 뭐 듣고 싶어? 응? 그냥 아무 생각 없어? 엿이나 먹을까 그럼? 응? 엿 먹을게요. 노래 시켜 먹을게요. 아? 아직도 그려? 아, 가만히 있어봐. 어떻게 해야 되냐? 어, 그러니까 안 왔잖아. 하여간 저기 있잖아. 우리 전주에서 가수가 멋진 노래죠. 저 팝송 옛날에 기뻐할러니 옛일이니 팔이 있다고 이런 거 부르는 가수가 오긴 왔는데 그 어디 아직도 밥 안 먹었대요? 그러면 내가 이런 노래 한번 해줄게. 지나간 게 좋아? 요새 게 좋아? 아니면은 중간 학교 다닐 때 했던 게 좋아? 옛날 거. 그러면 옛날 거 중에 혹시 혜은이 거 열정? 아이씨 누구 거 열정? 그래 그러면 있지? 저기 열정은 카멜레온 같은 걸로 줘라. 그것도 똑같아. 응? 카멜레온 열정이야. 그러니까. 아니야 열정이 내가 던들지 말 것 같아. 그럼 엿 먹었어? 저 뭐 앞에다 뭐 사 저 그 칫솔 사고 하루 진짜 시켜 먹을 팔자들 지금. 아 모양새다. 그나저나 열정은 그 둘이 나이트 가서 불러. 응? 왜냐면은 여기 가서 부르면 안 돼. 자 카멜레온 가자. 나 지금 그래도 같이 들어야지. 쏘! 조금 빠르게 쏘! 바리칠 바리칠 나만 나리워서 나리루루 나리리리 뒷집까지 딴집까지 아까이 탕가와 향기만 죽었어. 아
카멜레온. 우리도 20대 때 30대 때는 비슷했어. 우리도 카멜레온이었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구박덩어리가 돼 있더라고. 어차피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한테 나이 먹고 보자고 그랬거든. 나 그 소리가 뭔지 도통 몰랐어. 그 내가 먹어보니까 그 소리가 뭔지 알겠어. 먹는 것이 구박이고 얻어 터득는 것이 볼기짝이고 굶는 것이 밥이더라. 하이가 어른들은 어떻게 그렇게 저기 잘했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누님은 그 뭐 지금 무시하고 살아? 무시당하고 살아? 아니면 같이 쌤쌤으로 가? 저는 혼자 살아. 혼자 살아? 지겨우니까 미리 보내고 갈라쓴 거야? 보낸 거예요? 보냈어? 얼마나 꼴보기 싫어서 먼저 갔을까요? 맞잖아. 암으로? 암으로 갔구만. 암으로. 그래요. 하여간 뭐 그, 뭐, 딱, 때가 되면 가는 것이요. 뭐, 가. 응. 몸이 아파서 가겠다고요. 응,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그, 이쁜 섹시 얻어가지고, 뭐, 살 만큼 재밌게 살았겠구만. 아니, 또 삼삼해. 그냥 뭐, 그 정도. 하여간, 우리가 하는 얘기는, 그냥 우스워요, 들어.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우리 형님들 왔으니까, 우리 형님들이, 우리 형님, 큰 형님. 큰 형님은 어떤 노래 좋아하셔? 백마강이 좋을까? 아니면은, 저기 축풍령이 좋을까? 아니면 눈물 젖은 두만강이 좋을까? 아니면은 저기 뭐 오정의 세월인가? 아니 저기 뭐지? 뭐 아니 뭐지? 그 잊어버렸다. 비오는 비 내리는 고모령이 좋으실까? 아니면 어떤 두만강? 알았어. 눈물 젖은 두만강. 그게 근데 그 내가 알려나 모르겠다. 그 형님들은 잘하셨는데. 형님은 지금 나이가 나보다 한 서너 살은 많아 보이는데? 꼭 세 살? 내 나이 얼만데? 내 나이가 얼만데? 내가? 미치는 거 보자. 그런 거 아니야. 사람이 그런 모습. 둘러먹을 걸 둘러먹어야지. 그런 거가 나 둘러먹고 엎어치우고 막 누명을 씌우고. 나 그렇게 아니야. 내가 두 살을 넘어갔거든. 세 살까지는 아니야. 자, 갑시다. 눈물 젖은 두만강.
다 죽으라 약 먹었더라. 내가 이놈 끊었어. 아니야? 아, 왜 그럴싸한데요? 어찌하면 좋구나. 아니 소원이 뭐요? 응?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좀 힘 좀 내봐. 왜 그런디야? 응? 엄마 또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또 파 만들고 휘끗합 지나가는 거 봐. 아 고비다. 그럼 고사리 고비. 안 그. 그게. 아. 아이고 알았어. 가자. 아이고. 오늘 4월 초까지 됐지? 왔어! 그나마 잘하다가 우리는 노래하고 신나게 합해지.
끝나도 이제 모가지도 가다가 될거 먹고 나가냐 덜컥 걸리고 말. 자, 니네들부터 갑시다. 근데 하는 건 좋은데 아니 다 이거 싹 까먹은 거 보세요. 우리 언제 일하고 안 했냐. 그니까 아 이 새끼들이 얘들이 내가 코로나 걸렸는가 보다. 내가 먼저 가는 거 보니까 괜찮아 몰라 우리만 알아 그치? 빨리 가는 거지. 아파트를 해달라고 저 긴 거 먹고 말고 유수를 꾸죠. 어? 어떤 게 좋아? 긴 건 묶어? 안 돼. 윤수이는 줘. 우리는 묵은 지요. 왜 새지를 주려고 그래요? 아, 그 묵은 거 줘. 너는 니가 할 때나 새지 하고. 그쵸? 묵은 놈이 좋은 것이. 그것이. 그 다음에 진정인가 해도 묵은 놈으로 줘야지. 새 놈 주면 나 헷갈려버린다. 그런 것도. 아니, 막 하고 있는데 진정인가 막 하다 보니까 무슨 뭐 흐느끼는 소리가 나와.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새놈 중에 새지 중 그렇게 헷갈려. 그냥 우리는 하던 대로 그냥 하게 됐어. 알았지? 그래 갑시다. 렛츠고! 으이! 그렇지 이게 맞지? 많이 줄! 하! 하! 이들 다 죽는 다 죽는 다 죽는 다 죽는
나는 어떻게 하라고 뒤져본지라고 차라리 엿을 달라고 하든가 그래. 알았어, 뭐. 뭐 해줄까? 아니, 왜 갑자기 쇠가. 오늘 저 초파에 저기 동자가 내려와. 알았어, 알았어. 뭐, 아니, 명도가 왔나? 그래요. 오늘 같은 날은 이거 있잖아. 저 스님들이 무상신심이야, 뭐, 여유대천이.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이렇게 애기 소리가 나는 거지. 어쩔 수 없어. 이 예, 맞아. 가자. 맥주 고! 우리가 거짓말 하고 사는 것이다.
있다. 그 좀 자동 좀 빼봐. 어? 앵콜이 자동으로 들어가 여기는. 응. 어? 그래요? 그러면 알았죠. 알았죠. 알았다고. 알았어. 그놈은 사랑 타다가 시집 갔다가 시집 가니까 시도갈 놈이 허구한 날 노름이라고 애박이라고 패득이나 했었고 그거 그 뭐냐 꽃길 있지 그거 그 아니 가면 그렇게 좋지. 아 그래서 갔더니 서방님이 바람 피고 뭐하고 뭐하고 해서 다시는 시집 안 간다고 하는 노래가 있거든. 그 꽃길이요. 한번 해줄까? 그냥 불러 눈물 난 게 조금 신나게 들을게. 응? 그, 괜찮겠지? 근데 안 괜찮아도 그냥 들어. 예, 얻어듣는 거니까. 시켜 들으면은 넘어가야 되니까 못 시켜 듣잖아 지금. 응? 응, 그래요. 그래요. 응? 어서 오시오. 자 가자. 꽃길 한번 갑시다. 남자가 멋있다 그래? 그런 거 있잖아. 어? 갈라고. 근데 있잖아 노래는 뭐든지 궁합이 있다고. 응, 땡큐. 어, 알았어. 버스가 와? 어, 막차구만. 알았어. 응? 그래, 감사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 꽃길을 닿으면 이건 남자가 징글징글하잖아. 근데 남자가 또 귀한 가 노래가 또 있어. 그 노래가 뭐냐면 비비가시. 왜냐면 그 하지 마. 응? 어? 재밌대? 열정? 열정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태연이 열정? 막걸리 한 잔? 그 차라리 막걸리 한 잔이 낫거든. 열정은 여자 노래잖아. 그 다음에 그게. 응.
열정, 아이고 참 열정 진작 해달라는. 근데 잘못해도 이해해요? 우리는 해달라면 하긴 하는데 입맛에 말일지 안 말일지 본인들 책임이지. 우리는 뭐 그렇다고 뭐 하니야 못하니 뻗뜨길 수는 없고. 오늘 즐거워. 응? 오늘 즐거워. 하다가 쪽팔린 대로 계속 하는 게 우리 직업이니까. 응, 어쩔 수 없지. 그래, 열정 한번 주십시오. 가자, 내 집. 누가 본 것 같은데 이거? 왜냐면은 오늘 한 번도 안 시켜줬거든. 안 그러면 또 패쌈나. 아니요, 쌈나. 응, 그래. 어쩔 수 없어. 하여간 뭐 그나저나 어떻게 되나 모르고 잘 불렀나 못 불렀나 그래도 뭐 대충 들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는 노래를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못한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시키고 무조건 하는 게 우리 직업이고. 안 그래요 아가씨? 이해 좀 해주시고. 그래요, 응, 응. 어, 그렇지. 몇 시요? 어? 5시 반. 그러면 그날하고 내일하고 딱 두고 부르고 우리도 저기 이제 이렇게 접어야 또 내일 또 일하고 하니까 또 어떻게 그렇게 해서 괜찮겠어요? 그럼 그날을 부를까 내일을 부를까요? 응? 야화를 부를까 그날? 남자는 말합니다. 남자는 말합니다. 그날하고 남자는 말합니다. 알았어. 예? 아이씨. 그럼 골라.
막걸리 한잔하고 또. 막걸리 한잔, 그래. 막걸리 한잔하고 저기 남자는 말합니다.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 막걸리 진짜. 예, 남은 자, 같이. 막걸리 한잔하고 그날. 이렇게 그날. 예, 퉁친 거예요. 예. 막걸리 한잔 그날. 어이. 아니, 저 막걸리 한잔하면 내가 아버지 속속인 거 생각나는 거. 씨. 어? 아버지, 씨. 내놔. 아, 그 우리가 그랬죠 감독님도 맞아. 자 준비됐으면 갑시다. 막걸리 한 잔. 첫 번째 너좀 그냥 우리가 먹자 저녁에 데려가서. 가서 먹으면 싸. 한 가게 2,000원, 두 가게 5,000원. 여기서 하면 한 가게 3,000원, 두 가게 5,000원 했잖아. 가서 먹으면 1,000원이 싸. 가서 사 먹어라. 그날? 그래. 하여간 뭐 먹든가 안 먹든가. 거기는 몇 안 먹어?
저 엿먹을 하니까 참못하고 토끼는 거 맛있어. 아니가 수학이야. 응, 그래요. 잘했어. 어차피 빠질 거 뭐. 어차피 빠질 거 지금 빠지나 뭐. 어차피 빠질 거. 자, 연습의 그날 한번 가고 자, 내일 또 다시 뵙는 걸로 합시다. 세고 옆에는 동그라미나 땡그라미냐? 어, 동그라미 공연단과 저 공작새 날개 부러진 공작새 한 마리 하고 한 공연 어땠는지 모르겠네. 아, 날개 안 부러져서 미안해. 페리카나 조금 있으면 튀기게 되나? 튀긴 게 들어가게 생겼다. 야, 하여간 고맙습니다. 다음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